안녕하십니까. 11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전자는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스마트폰이 제품입니다.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면이 나가야 되니까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은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업용 신용카드인 법인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이걸 이제 등록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초 정보 등록이에요.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을 누르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탭을 클릭합니다. 코드번호 넣고 국민카드 입력하고요. 유형에서 매입 2번. 카드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3번에 카드 번호란에 지문과 똑같이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카드 종류 매입에서 3번 사업용 카드를 선택합니다. 지문에 있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번입니다. 성공전자에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율은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외상매출금을 좌측에서 누르고요. 우측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추가하고,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에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전자하고 늑대와 요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F2 코드를 누르시고요. 거래처 이름을 두 자씩 쳐서 선택하시고 금액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재무상태표 금액하고 우측에 합계액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차액이 0이 돼야 됩니다. 이제 좌측에서 외상매입금 버튼을 누르시고요.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클릭했습니다. 우측에 역시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두 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리 한글이 먹지 않으므로 F2 코드를 눌러야 된다는 것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대체적용 9번에 외상매출금과 상계를 추가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외상매입금 갑니다.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를 누르고 외상매입금을 클릭합니다. 물론 외상매입금 코드번호를 하면 251번이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용 번호에 9번, 그리고 지문에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오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1호.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상단에 일자까지 입력하는 게 있고, 상단에 일자를 입력하지 않고 하단에 일자를 써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리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8일입니다. 제조 공장에서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자동차세 12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납부하였다. 자동차세는 유형자산 취득 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장이라고 말했죠, 공장. 따라서 세금과 공과, 제조원가 거 선택하시고 517번입니다. 차변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네, 거래처는 입력할 거 없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1월 10일 영업부 직원의 12월분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네, 이 분계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차변의 급여. 네, 거래처 입력하는 건 없습니다. 네, 대변의 예수금. 예수금은 50만원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예. 공제된 거 50만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월 13일입니다.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정 주식 100주 장부 금액 160만원 주당 15,000원에 전부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단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일시 보유 목적 으로 취득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시장성 있는 주식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전부 다 처분했다고 그랬어요. 160만원어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받은 돈을 쓰셔야 되는데 15,000원 곱하기 100주, 150만원이 되잖아요. 보통 예금. 수수료가 중요한데요. 수수료단 밑줄. 수수료하고 관련해서 장부 금액 초과하여 처분할 경우, 즉, 비싸게 팔 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할 경우, 이렇게 싸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기 매매증권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고 어렵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숙지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잠깐 사용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160만원이잖아요. 160만원 나누기 장부 금액이 100주, 그렇으니까 16,000원에 취득을 한 거죠. 이걸 15,000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았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한 주당 1,000원씩 손해가 보게 되고요. 1,000원씩 이게 100주다 보니까 10만원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수수료까지 나왔으므로 싸게 판 거에 대해서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고요. 장부 금액 이하로 팔았을 때 수수료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되므로 수수료가 안 나왔을 때 손실은 10만원이고요.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더 늘었죠. 그래서 15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 대변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150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장부금액 160하고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5만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10만 원에다가 5만 원 더해서, 원래 손실은 이제 10만 원이었는데 수수료까지 주다 보니까,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했을 때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손실이 10만 원이었는데 수수료까지 나가니까 15만 원 손실이 된 거죠. 손실은 비용이므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5만 원 쓰시고, 이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160, 대변에 수수료 현금 준 거, 현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입니다. 1월 20일자 가수금 1000만 원중 200만 원은 주식회사 신흥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신흥의 예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과 관계되는 계약금은 이제 선수금이죠. 가수금은 그 내역이 4번 문제 먼저 풀어야 되는데, 4번 문제를 잘못 봤네요. 4번부터 하겠습니다.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 원가 150, 시가 200만 원짜리를 경기도에 기부하였다. 제품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기부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타계정 대체입니다. 타계정 대체 시 금액은 이제 원가로 하라고 그랬죠. 회사에 있는 그 쌓아둔 그 재고 자산을 그대로, 원가의 그 물건을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므로 원가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차변의 기부금입니다. 차변의 기부금. 자, 원가로 금액입니다. 타계정 대체 원가로 처리하시면 돼요. 대변의 제품. 타계정 대체만 적용을 넣으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시사항에 적용란에 8번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2월 20일입니다. 자, 그 앞에서 문제 읽었는데요. 제품 매출의 계약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월 20일자 가수금 1000만 원중 200만 원은 주식회사 신흥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매출에 따른 계약금은 선수금입니다. 매입에 따른 계약금은 선급금이고요. 그래서 이게 선수금이 되는 거죠. 가수금은 알수 없는 돈을 받으면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 내역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대체가 필요한 거예요. 200은 계약금 받은 거고 선수금, 나머지 800은 예상 매출금 회수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을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옮겨야 되죠. 가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이게 부채 감소 차변. 대변에 선수금. 선수금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200만 원 되고요. 계약금 200 받은 거고, 원인 파악이 됐어요. 나머지 외상 대출금 800만 원 받은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선수금하고 예상 매출금은 이제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처 넣을 때 위에 있는 거래처하고 밑에 있는 거래처가 똑같으면 두 번째 거래처란에서 플러스 엔터 이렇게 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코드 번호까지 복사돼요.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시험 보실 때 거래처는 코드 번호까지 넣어야 되므로 이렇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엔터. 물론 신흥이라고 또 한번 주셔도 상관없어요.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나오게 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2월 20일. 주식회사 대전의 예상매입금 9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차변의 예상매입금 대변의 지급범이네요.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예상매입금이 채무이므로. 자, 지급보험도 거래처 똑같죠. 플러스 엔터 치십시오. 이렇게. 다음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고 1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3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주의할 점은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반드시 증명서를 확인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 증명서를 보고 하단에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식회사 재상으로부터 원재료를 3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평이한 문제네요. 세금계산서, 과세분 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51번입니다. 매입 쪽이죠? 품목을 쓰시고, 공급가액의 300을 넣습니다. 부가세 별도 확인했습니다. 공급가액의 10%에서 부가세가 나오죠? 공급처 명의 거래처를 넣고, 주식회사 재상. 전자라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를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요. 분괘는 직업어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재료를 사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직업어음입니다. 혼합입니다. 두개 나온 거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대변에 직업어음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월 25일 개인 비사업자 배수만 씨에게 제품을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요. 매출 쪽이죠? 물건 팔았음. 현과입니다. 22번이 되겠네요. 판 물건을 쓰시고 제품 카과 현과 건별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을 넣습니다. 공급처 명의 배수만 씨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분괘는 가장 빠른 분괘 1번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분괘를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월 27일입니다. 미국 ABC사의 제품 1000개 200달러 직수출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단, 선적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고 대고객 매입률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 직수출과 관계해서 수출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기준 환율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환율은 기준 환율 1달러당 1,100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수출은 매출의 수출입니다. 16번이 됩니다. 제품 되고요. 수량의 1,000개. 수량과 단가가 동시에 나오면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가에 200달러라고 넣을 수 없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200달러 곱하기 1,100원 합니다. 22만 원이죠. 부가세 0%이므로 없고요. 공급처 명의 ABC 되시고 그 다음에 영세일 9번은 직수출 1번이라고 했어요. 1번 들어갔습니다. 자,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므로 제품을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매출금이고 외상매출금으로 분괴하고 싶으면 분괴번호 2번이죠. 2번 하면 외상매출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영세이므로 부가세 예수금은 없어요. 그래서 분괴가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3월 14일. 당사는 제품을 주식회사 수정산업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의 과세입니다. 판매대금 3,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며 공급가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중 2,500만 원은 주식회사 수정산업이 발행한 약수금으로 받고 제품 팔았으니까 지금 받으러미입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죠. 11번 과세입니다. 세금계산서 과세본이므로 공급가액에 3,500 넣고요. 수정산업 넣고 전자란에 열을 표시합니다. 자, 분괘에 가서 혼합을 하고 차변에 받은 돈을 순서대로 씁니다. 어음은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 2,5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은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3월 25일입니다. 광평 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8천만 원에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사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토지는 면세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그래서 계산서 받아야 돼요. 대금 중에 2천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토지를 매입했으므로 미지급금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계산서 받았으므로 매입에 계산서 받으면 53번이죠? 53번입니다. 자, 토지 8천만 원. 네, 광평 부동산 전자라네요. 이 전자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일 때 입력합니다. 자, 분기에는 이제 혼합하셔야 되고요. 하단에 환경등록에 매입은 기본값이 온제로이므로, 온제로 사올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바꿔야 되죠. 토지로 변경합니다.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대변에 나중에 주기로 한 거, 미지급금이죠?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월 27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치 라인에서 취득가액 1천만 원인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 1500cc를 10개월 화부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CC, 1500cc죠? 1500cc짜리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오면 비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요. 불공 처리됩니다.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 넣고요. 서치라인 전자란에 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선택합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에 가서 혼합을 합니다. 10개월 할부는 외상으로 샀다는 말이죠. 차량 운반구로 온제로를 바꾸고 부가세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대금금을 포함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 자, 오류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자,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1번, 1월 29일 영업부 사무실 수도광열비로 8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 제조 공장의 수도요금 3만 원과 전기요금 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점표 입력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부가세가 나오면 메인 매출 점표고, 그러지 않으면 일반 점표 입력에서 확인해서 고칩니다. 자, 1월 29일을 칩니다. 내용은 수도광열비 지금 8만 원, 현금 8만 원 처리되어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공장이 수도요금 3만 원, 전기요금 5만 원이었다라고 그랬으므로 수도광열비를 수도요금 공장의 수도요금 이름 가스수도료 하고, 그다음에 공장의 전기요금 이름 전력비로 고치면 되죠. 첫 번째, 수도광열비를 가스라고 쳐서 가스수도료로 바꾸고요. 금액을 수정합니다. 3만 원으로. 자, 그리고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 줄이 삽입되면 차변에 전력비를 입력합니다. 자, 수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월 18일입니다. 제조사원 김사랑의 시내 교통비 5만 원의 현금 출금 거래가 장부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입력을 못했다는 말이네요. 입력하면 돼요. 2월
일반적 변역에서 18일 출국. 이게 제조사원이니까 시내교통비 이름은 여비교통비고 제조원과 거 선택해야 돼요. 512번으로.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예. 출금이 빨라서 출금으로 넣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도 돼요. 다음 거 3번 보겠습니다. 3월 17일. 영업용 소모품을 주식회사 미래로부터 55만 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 구매하고 일반존폐 입력하였다. 이게 부가세가 나오면 이 거래가 부가세 신고 대상이면 매매 출전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존폐 입력하였다 그랬네요. 이는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매매 출전폐 입력하려던 것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자, 그러면 3월 17일 일반전표 3월 17일에다 넣은 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거죠. 비용 계정을 처리할 사용할 거 그랬고요. 예, 소모품비로 쓰라는 말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돼 있네요. 자, 좌측에 체크를 합니다. 삭제하기 위해서 일반전표 3월 17일 가서 좌측에 체크를 하시고 예, 삭제를 누릅니다. 이해합니다. 자, 창을 닫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빠져나와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날짜였어야 돼요. 3월 17일 치시고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까? 매입의 현관입니다. 현관은 61번이죠? 네, 건별 카고와 현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되므로 그대로 55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525만 원 되고 거래처를 입력하고요. 분기에서 1번 현금화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계정 과목은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소모품비로 바꿉니다. 네, 소모품비는 영업용이라고 그랬으니까 판관비를 선택합니다. 다음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일단 문제 두 개를 봅니다. 두개 봐서 결산자료 입력에 넣어야 될걸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이 결산자료 입력에 넣는 겁니다. 2번은 자동 결산 분괴되는 거고, 1번은 직접 분괴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분괴하는 것을 수동 결산 분괴라고 그러고, 수동 결산 분괴를 먼저 입력해야 되므로,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12월 31일 치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판매용 매장을 임차하고, 내년 1월까지입니다. 11월 1일에 3개월분 임차료 300만 원. 3개월분 임차료 300만 원이라고 그랬죠? 매달 100만 원이네요.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많이 봤던 것들인데요. 올해의 비용은 두 달치만 되는 거죠. 11월, 12월. 근데 300만 원으로 전부 다 임차료 비용 잡았으니까 올해 지급된 비용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내년 1월분을 빼야 됩니다.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준 거는 이제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입니다. 10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판매용 매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는 거죠. 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상단에 F8 대손상각을 누릅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해야 되므로 스페이스바 엔터를 눌러서 미수금의 금액을 삭제합니다. 자, 두개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매출 채권이 판매비와 관리비 쪽하고 관계되는 것이므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대손상각란에 두개 금액이 들어간 걸 보고 더 이상 분괴할 것이 없으므로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A를 합니다. 자, 그 대손 추정률이 1%니까 그대로 했는데요. 만약 퍼센트가 바뀌면 그 상단에서 예, 추정률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예,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6번은.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로 입력하시오. 세금계산서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누릅니다. 자, 매출 쪽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출 탭인지 확인하시고 처음에 들어가면 매출 탭입니다.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수를 확인해요. 예,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분 나온 데서 매수를 확인합니다. 매수가 가장 많은 거 3에 있죠? 그 거래처 코드로 원함으로 1019입니다. 1019 주식회사 수종산업. 네, 답에는 1019 또는 0119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중 주식회사 하늘상사에게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네, 거래처하고 계정과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 회계관리에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거래처 원장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4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4월 한 달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넣고 계정과목란에 거래처란 두 곳에 하늘상사를 두번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죠? 외상매입금을 지급을 했다면 외상매입금이 부채니까 차변을 보시면 되죠. 차변은 부채 감소잖아요. 예, 갚았을 때 부채를 521만 원입니다. 다음 거 3번을 보겠습니다.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한 거 물어보면, 달로 물어보면 월계표, 일로 물어보면 일계표에서 줘야 한다 그랬어요.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현금 출납장이고요. 예. 이거 올한달 치니까 현금 출납장에서도 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판관비 그 계정을 다 확인해야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은 입출금에 대해서만 물어볼 때 들어가십시오. 자, 일계표, 월계표가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장부조의 그 해법 써놓은 것을 다시 한번 핵심 요약이나 아니면 장부조의 파트에서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올계표로 하겠습니다. 올에서 올.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현금란을 보면 되죠. 판관비 현금으로 나간 거. 대체라는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걸 말하는 겁니다. 판관비 전체를 물어보면 계란을 보는 거고요. 판관비가 비용이니까 모든 숫자가 차변에 있습니다. 정답은 674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